우리 같은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만은 우리 같은 사람이 뭘 잘났다고 뽐내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이제 와서 이렇게 박수 쳐주고 환호해 주시니까 잘났다고 뻐기는겨. 우리는 잘난 거 없습니다. 가진 거 없습니다. 단지 가진 게 있다면 이 모가지와 이 몸뚱아리밖에 더 있겠냐고요. 내가 잘났으면 이 짓 하겠어? 안 그래요? 내가 뭐니 많이 배웠으면 이 짓 하겠냐고요. 저는 못 배웠습니다. 저는 여러분 앞에 항상 파수꾼으로 열심히 노래나 불러 올려드리랍니다. 우리 아버님 한번 주시죠. 우리 어머님이 소원이라는 걸 또 들어줘야지. 산 사람 소원을 들어줘야지 죽은 사람 소원 들어주면 안 돼. 그래야 떡이 생기는 게. 죽은 사람 손 들어봐. 죽은 사람 소원 들어봐라. 간 사람이 뭘 알고 있어. 그래 안 그래요? 그래서 노래 한번 올려드릴까?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습니다. 주신 분들은 오늘 밤에 좋은 일 쓰시고 시집도 한번 넣어주시고 지금 임신하시기 바랍니다. 괜찮아요. 지금 배불러 뒤지고 있어요. 못 먹어요. 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공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우리는 시에서 돈 안 받아요. 그렇다고 누가 초청해서 우리 사실 양재희 단장님이나 여기 설록수 우리 단원들이 초청받아 가면 1인당 80에서 100만 받습니다. 근데 이 자리는 무보수야. 누가 돈 10대란 게 안 줘. 시에서 단 15만 주면 10만 원만 준다 우리 하죠. 아무것도 안 팔아. 그냥 공연만 해드려. 부탁드릴게요. 그럼 마음 편하게.
사랑이 기다리는 너의 아픔 그리운 마음 너의 목소리 돈 벌먹기 참 힘들다. 너무 허주머니 돈 빼먹기 이렇게 힘들 줄 몰랐네. 나 이제 다음에 태어나면 은행이나 털로 되냐지 이제 안 되겠대요. 이렇게 세상에 살기 힘들어서 뭐야. 요즘은 여자의 몸뚱아리로 살기 진짜 힘들어요. 남편이 있어서 벌어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많아서 제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언제 했을까? 이렇게 힘들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? 한번 물어볼게요.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? 대답이 없네. 되는 대로 살아. 오빠님 되는 대로 살아. 지랄하고 좀 뭔가 새롭게 살아야지. 뭘 되는 대로 살아. 맨날 그러면 거지 먹고 살아 이 말이네. 진짜 애들 좀 너무한데 저쪽에 보고 나 얘기도 하고 싶어 사실. 여기 보고 이야기. 나 이대로 살면 안 되겠죠. 뭔가 해야 되겠지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여러분이 나한테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겨. 내가 뭐 돈을 못 달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막 여러분에게 내가 막 밥을 달래 한게 아니요. 단지 뭐냐 우리는 박수에 살고 웃음에 사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요 제가 이 꼬라지가 이렇게 생겨서 저도 차려입으면 괜찮아요. 방송에서 써주더라고. 근데 내가 못 나가 너무 바빠서. 우리는 유튜브에 가서 놀거든. 3사 KBS MBC SBS 이런 방송에 우리는 못 나가요. 왜냐면 너무 바빠서 그거 갈 시간이 없어. 진짜 솔직히 여러분 기억 못하시죠. 유튜브에 보면 설명서 치면 꽃이 될 거지 없는 사람이 벌써 이미 음원 발표가 돼가 있고 음원 등록까지 돼 있지만 이 우리 나이 드신 엄마들의 꽃이 뭐야? 꽃이 왜 돼? 거짓 없이 사랑을 하는데 뭔 거짓 없이 사랑할까? 그럼 누구는 거짓 없이 사랑하지? 그러면 거짓말로 사랑하냐? 이런지 따져주는 분 계시는데 절대 따지지만 근데 우리 생활을 보면요 노래들이 다 보면 가사 내용이 돼 있어요. 송대가리 노래 봐봐라. 분위기 좋고 좋냐 느낌은 오냐 온다 준비는 됐나 됐다 어메 지나가버렸네. 그리고 통지 봐봐라. 엄마 너는 가만히 있어.
있어 다 내가 해줄게. 아이고 지금 잘못 들어갔다. 오빠 이구나. 아 미안해 미안해. 어머 나 임자 없는 줄 알고 또 여기로 들어가는 여기로 들어가니 땀 올 것 같아서 못 들어가겠어. 이렇게 우리 생활에 보면 노래 가사 내용이 다 있습니다. 저도요 이 곡을 늦게 받았지만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정말 지지 않는 꽃이 한번 되어보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. 저 그렇게 대로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. 언젠가는 지겠지만 말로 안 하면 뭘 못해. 피딩도 지는데. 그럼 자 그래서 제 곡 한번 들려봐드릴게요. 꽃이 될래요. 거짓 없는 사랑. 거짓 없는 사랑을 한번 주실래요? 네 그래요. 거짓 없는 사랑 노래 한번 올려드릴게요. 차렷 경 그런 다음에 저기 뭐야 두 곡 주세요. 아파트 뭐 거짓 밥을 주더니 아파트 주더니 연결해 세 곡 주세요. 자 제 노래입니다. 설록수 노래입니다.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뒤집어 3번 노래 쳐. 여러분 박수! 마음대로 그렇게 마음까지 기대어 겁지덕이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다 사랑합니다. 당신만을 사랑합니다. 시간이 필요해 무슨 말로 대신에 하오는 이내 진심이 이때를 만나서 내 인생은 새로워 모든 게 변해버렸어. 없기없이 사랑합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한참만 안녕히 계세요. 아이가 조금 더 올려 볼게요. 마음대로 그렇게 마음까지 그대로 없기없이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더 사랑합니다. 당신만을 사랑합니다. 무슨 말이 필요해 무슨 말로 대신에 타오르는 이내 진심이 이때를 만나서
돌아서네 다시 다시는 너를 생각말아야지 돌아올 수 없는 지나간 시간이다 다시는 울지도 말아야지 어차피 이제야 할 슬픈 기억인가 그리와 난 아직 떠날 수 없어 그리와 난 떠날 지울 수 없나 그리와 꿈 속에서 전이네 그리지마 다시는 울지도 말아야지 어차피 잊어야 할 슬픈 기억인가 아! 그리워 난 아직 떠날 수 없어 그리워 난 너를 지울 수 없어 눈물 속에 서성이네 그리지마 저쪽은 막 10시까지 밖에 못 오겠는데 여기는 11시까지 됐어 그래가지고 11시까지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기 예, 저기 5분의 9은 닭 어, 저기 보면 S&S 어, 클럽 아 클럽 저기 한번 가서 춤 한번 대 쇼피를 치야 돼 그림 같은 이거 옛날에 마이너스 이거. 군인들은 더 넣었어 이거 우리 89년도 어, 87년도 그때 그때 뭐요? 어? 우리 뭐 했냐? 그때 어? 아 옛날 말춤이잖아 말춤 아 이거 띄고 이태원 코리아타운 마돈나 어, 그리고 근데 예 원투쓰리 그 다음에 저, 아, 저 영등포 원투쓰리 ABC 어, 거기 많이 갔었지 거기 가서 내 옆에 아무도 없었어 하도 뛰어댕기 사람 참말로 그런 시절이 있었다. 그 옛날에 어렸을 때 내가 이태원 가다가 길 잊어버려가지고 계단에서 자고 있는데 웨이터 하시는 분이 야마 너 뭐하고 자 빨리 집에 가마 그래가지고 깨가지고 온 기억도 나요. 근데 그때 어렸을 때는 거기 싹 밟고 댕겼잖아요. 자 그럼 자 하여튼 한번 신나게 올려드리자. 뭘로 갈래? 응? 광대 그려 광대 남들이야 출가와서 껄껄우 이 노래가요. 광대 노래 저기 엘프에는 미스미스타라고 그 남칠도 남팔도 그리고 저 누구지 서보시기 어, 거시기 미스미스타라고 그 양반이 불렀는데 7년 전에 8년 전에 이 박훈아라는 양반이 가수 박훈아 품바 가수요 그 양반도 그 양반이 원래 불렀던 노래예요 근데 7년 동안 하면서 많이 올라갔는데 예, 혼란 뺏겼어 그 지금 해가지고 지금 억울해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분 목소리예요 바로 박훈아 가수님의 목소리입니다. 자, 여러분.
자체가 얼씨구 좋다. 지화자 좋네. 이랴 하면 가자만 해주세요. 이랴! 아니 뭔 소리를 어떻게 한번 질러봐요. 이런 데 와서 질렀지. 집에서 질르면 싸먹는 줄 알고 이상한 데다 생각하잖요. 한번 질러봐요. 이? 제가 이랴 하면 가자! 한번 해요. 아셨죠? 뭐 대답, 예? 대답이 메라이, 메아리가 오네, 메아리가. 다시 한 번, 자, 이랴! 띠휴! 가자! 어휴! 남들이야 즐거워서 얼굴 웃지 마. 숨을 쉬지마.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면 노래한다. 고마워요. 한번 더 할까요?